이 따뜻한 기운이 비교적 느지막하게 밀려오는 산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불쑥 찾아온 꽃샘추위에 움츠러들긴 했지만 작은 꽃망울을 틔운 야생화들이 하나둘 얼굴을 드러내면서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한승원 기자입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다가 다시 계곡물이 흐르고 싹이 돋기 시작하면서 생기가 돌기 시작한 월악산. 낙엽이 소복이 쌓인 산기슭 곳곳에 우리나라 고유종인 모대미풀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하얀 꽃잎 다섯 장이 꽃수를 바치니 하늘 위의 벚꽃이 땅에서 피어난 듯합니다. 그 옆엔 갓난아이가 손가락을 편듯 제비꽃이 보랏빛 꽃잎을 펼치고 있고 앵초도 싹이 올라와 봄을 준비합니다. 이래 다니면서 이런 예쁜 곳이 있어도 그냥 관심 없이 지나다니고 이랬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 한 발짝 걸은 만큼 사이를 두고 피어난다는 깽깽이 풀도 보랏빛 꽃봉오리를 품었습니다.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됐다가 2012년 해제됐지만 봄 한철 만날 수 있는 여전히 귀한 꽃입니다. 여기에 꽃이 지고 올라오는 잎이 그 이름과 닮았다는 누루귀와 봄의 전령사로 알려진 복수초도 지난해보다 3, 4일 일찍 찾아왔습니다. 야생화는 3에서 4월, 3월 하순에서 4월 초중순까지 많이 이제 야생화가 피어 있고요. 이제 꽃 피우기 시작한 월악산 야생화는 다음 달 초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